죽었다. 피아노 레슨 일자리마저 잃었다. 그리고 아무도 내 연락을 받지 않는다. 내게는 멋진 삶을 살 기회가 있었어. 그 기회를 모두 날려버렸어. 내 행동 때문에 세상은 내게서 어떤 게 제일 후회되지? 도서관에서 인생책을 만나다. 미드나잇 라이브러리. 결혼? 28살 나이에 경상도 집안으로 시집을 왔어요. 그해 겨울 시어머니께서 김장을 도우라고 하시더라고요. 임신 5개월인데 아,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데 손가락이 너무 아리더라고요. 마침 시어머니께서 통화 중이시길래 바람을 쐬러 나갔죠. 입덧도 심하고 하니 이리저리 돌다 보니까 1시간이 넘었더라고요. 아니나 달라 집에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엄청 화가 나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고요? 당연히 혼났죠. 속상하니까 아빠가 보고 싶더라고요. 화정이니? 도서관에서 창작책을 권하다. 말없는 사랑. 근데 이거 실화야? 지금부터 수봉도서관을 소개합니다. 지금 인천 수봉으로